또 짚어주는 거죠. 자, 이경현 선수. 자, 볼 지켜야 돼요. 자, 구자철. 구자철과 이경현. 이경현 놓쳤습니다. 자, 끝까지 치고 나가지만, 막아온 것 같은데. 자, 지금 말이죠. 네. 자, 지금 볼이 나간 것 같은데,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시킨 상황에서 지금. 후반에 이제 네. 이현호 선수가. 이현호 선수가. 완전하게, 구자철 선수가 수비 3명을 완전하게 제끼면서, 이현호 선수에게 완전한 여유 있는 패싱을 했기 때문에, 수비가 어쩔 도리 없이 득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 후방비 상태였던 상황에서 이현호 선수가 뒤에서 유선에서 구자철 선수가 수비 네. 3명을 완전히 따돌리면서, 라인 다, 골라인 다 가서 크로스를 내주면서 이현우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 구자철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마지막 쳤을 때 지금 그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이쪽에서 보였는데